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불풀입니다. 진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힐시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3권 고대와 중세 편 읽고 있고요. 드디어 지난주에 고대 철학이 끝났습니다. 아, 너무 기뻐요. 이제 드디어 제2편 중세 철학을 이번 주부터 들어갑니다. 진희님은 고대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으실까요? 다른 모든 분들이 그러하시듯 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아,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걸 받아서 중세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대였다. 이렇게 미리 한번 정리를 합니다. 양대 산맥이죠. 딱 둘둘 짝도 맞잖아요. 근대는 물론 두 사람으로 정리할 수 없겠지만 고대와 중세 정도는 아무도 이거를 뭐 반박 불가이지 않을까.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머리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철학의 개념이란 소제목이고요. 요걸 시간적으로 봤을 때, 중세 철학을 봤을 때 476년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인데 요때 고대가 종말을 한다고 해요. 요때부터 콘스탄티노플의 정복이 1453년이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1517년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의 시간, 대략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을 중세철학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힐시베르거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세철학을 두 파트로 나누면 교부철학과 스콜라철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시간적으로. 진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런 흐름대로 정리를 해왔고 네. 아마 초반에 이야기되는 지점과 후반에 이야기되는 지점에 대한 터닝포인트, 그 지점을 잘 읽어나가는 게 중세철학의 핵심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중세철학을 내용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장이 나와요. 믿기 위해 알고, 알 수 있기 위해 믿으라. 이건 누가 했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집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이 문장은 믿음과 알에 대해서, 믿음은 당연히 신앙일 거고 그리스도교겠죠. 그럼 안다는 것은 철학이겠죠. 그러니까 철학과 알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그런 시대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믿기 위해 알고, 알려면 믿어라.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모토는 지식과 신앙의 일치, 서로 간의 촉진, 여기 책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들은 성서의 권위를 힘입어서만 말하려 하지 않고 보편적인 인간의 이성의 바탕 위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말하고자 한다. 신궁론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404쪽을 보면 종교와 철학의 결합에 대해서도 첫 문장부터 나오고요. 중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데올로기적인 통일의 전제 조건이다. 이 결합이. 전 요거를 중요하게 봤었어요. 정치적 이유. 정치 세력이 신앙과 철학을 결합할 수밖에 없었던, 통일시킬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그 국민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럼 다스리기 쉽잖아요. 종교와 철학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부분이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확신의 시기였다. 확신의 시대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신의 존재, 신의 지혜, 권능, 뭐 선에 관해서 세계의 유래, 인간의 본질, 우주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 삶의 의미, 뭐 세계를 인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확신을 가졌대요. 어디서? 성경에서. 당연히 종교라는 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거는 믿어버리는 거니까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 오늘날의 현대는 불확실의 시대, 확신이 없는 시대인 거죠. 이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세를 잘 표현하는 단어가 확신 아닌가. 또 중간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통일과 질서는 이 시대의 징표였다. 통일과 질서가 이 시대의 징표였다.
근대가 어떻게 해서 질서와 법칙이 가능하며 성립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중세기에 있어서는 질서가 자명한 것이었으며 이 질서를 인식하는 것만이 과제로 주어져 있었다. 좋은 문장이라고 보고요. 질서가 이미 이제 통일과 질서를 종교가 확 붙잡아줬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의 통일을 가능케 해준 것이 그리스도교였다는 사실은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기서 질문이 저는 드는 게요. 그럼 왜 하필 그리스도교냐? 그리스도교의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통일과 질서가 가능한가? 지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시대마다 네. 초기냐, 중기냐, 후기냐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교의 성향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마 좀 교부 시대와 더불어서 직관적으로 아니면 신비롭게 아니면 뭐 우리 고대에서의 말하고자 하는 뭐 이성이나 논리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경향성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와 더불어서 방금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한 철학을 논할 때는 어떤 이미지였을까? 그에 대해서는 다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여기에 언급된 것처럼 충실한 질서 뭐 이런 맥락과 더불어서 뭐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뭐 암흑시대라든지 뭐 서로마 제국의 어떤 붕괴 이후에 여러 종교와 결탁하고 있었던 철학적인 특징, 그런 맥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쯤에서 제 스스로가 정리한 바가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서양의 역사가 어떤 키워드 위주로 흘러갔는가?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선사시대는요, 신화의 시대였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고요. 고대는 철학의 시대였다. 우리가 배운 바처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나오고 엄청난 철학의 시대였죠. 이성, 철학은 이성입니다. 그리고 중세로 넘어오면서 종교의 시대가 활짝 열려요. 종교는 윤리이죠. 근데 중세 다음에는 근대가 오는데, 근대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은 근거, 원리, 뭐 법칙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이죠. 그리고 현대로 넘어와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신화, 철학, 종교, 과학, 모든 게 있지만, 물론 과학이 아직까지 대세긴 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흐름, 어떤 화두가 올 것인가? 지니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대에서의 종교를 물어보시는 거면 조금 다채롭겠죠. 정치, 경제 뭐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으면 물론이거니와.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슈가요. 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중세 철학을 읽어내면서 현대에 와서 중세 철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니면 오늘날의 중세 철학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좀 구체화시켜서 다른 질문들로 만들어 나가는 양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의 이 시대의 화두는, 앞으로 21세기의 화두는 탈인간화이지 않을까. 지구 생명체와 전 지구적 연대를 중시하는 온 생명, 공동 운명체를 중시하는 환경 보호와 보존으로 앞으로의 화두는 흘러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책 내용으로 돌아가서 405쪽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철학은 신학의 한여다. 혹은 암흑의 시대다. 이런 말들 어디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많이 통용되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같은 그 중세를 낙인 찍는 그런 문장들인데요. 근데 힐시베르거는 이 문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그렇지 않다. 중세가 암흑의 시대라고? 요거에 대해서 중세기에 철학적 업적이 있었고 그 시대에는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훨씬 발랄하고, 훨씬 개성을 지니고 있었던 시대였다. 이거는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렇게 볼수 있다, 이런 거예요. 전이 부분이 되게 충격적이었고, 내가 그동안, 철학은 신학의 한여였던 시대, 중세가 그렇지 뭐. 그래서 좀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보고 싶지 않은, 뭐, 천년의 시간? 암흑의 시대였지, 이렇게 봤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반박 너무 좋았고, 진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맥락에 대해서. 저도 암흑시대 중세의 전반적인 모든 경향 자체를 암흑의 시대다, 다크에이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데 힐시베르거가 써놓은 맥락을 잘 알겠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게 융성했던 풍성했던 고대 철학 사조와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 중세 초기의 시대가 사실은 암흑 시대라고 얘기가 되어졌던 충분한 근거들을 사실 찾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하지 중세 시대 전반적으로 모든 어떤 학문적인 발전도 없었고 뭐 이런 맥락에서 암흑 시대로 통칭하는 것은 좀 반대하는 바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406조까지 어떤 맥락이 나오냐면, 중세에도 사람들이 양심이 있었고, 개인의 신념과 자유가 있었다. 이런 뉘앙스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우리가 아직 이런 글을 보면서, 아, 우리가 아직 중세를 잘 모르는구나. 중세에 대해 무지하구나. 좀더 많은 역사적인 연구? 뭐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세에 대해서. 중세가 매력 없이 보이는 고대나 뭐 근대에 비해서 철학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매력이 좀 떨어져 보이는 이유는 뭘까? 이것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세는 왜 매력 없을까? 서양의 중세요. 자, 그리고 그 중세에 대해서 계속 변호를 하고 있어요. 이 힐시베르거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전제를 갖고 중세를 봤다. 중세가 속박되어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후세가 중세를 과소평가하는 게 있다. 그리고 현대 철학자도 그 시대의 아들이다. 중세기보다 훨씬 더 중세기적으로 이 시대 사람들도 살수 있다. 이런 내용이 407조까지 이어지면서 끝이 납니다. 중세에 대한 오해,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면서. 자, 혹시 이 파트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지니님은 있으실까요? 저는 중세 철학에서 우리가 이제 뒤에 이어지는 스콜라 철학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그 시대의 상과 국가를 넘어서는 그 역사적인 흐름이 반드시 이제 함께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조로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디서든지 뭐 신학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단조롭다고 해서 그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신학에서부터 시작하는 시발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개념들 있죠. 뭐 믿음이라든지 종교적인 여러 뭐 교부적인 아니면 교리 체계와 같은 그런 수단. 그런 수단들에 의해서 철학이 재해석된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보신다면 조금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07조의 두 번째 소제목이 중세 철학의 의의라고 나오는데요. 헬시베르거가 자문자답을 합니다. 중세 철학은 아직도 의미가 있는 것일까? 물론 의미가 있다. 중세는 고대와 근대를 연결지어주는 다리라고 합니다. 다리죠. 중세는 고대의 요점들을 기록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고대의 지식과 예술을 후대에 보존하고 전달한다. 철학적 여러 문제들을 잘 이어받아 간직하고 있다. 사실 이 문장 보면서, 아, 그래, 맞지. 우리 지금 현대에서도 철학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대와 중세, 근대의 모든 문제의식들, 질문들을 끌어안고 우리 후대에 잘 전달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우리도. 이런 생각을 했고요. 408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모든 학문은 역사학이지 않을까? 이전 세대의 모든 문제의식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이런 책임감, 의무감이 느껴졌었던 단락이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보면, 고대의 실체, 인과관계, 현실성, 목적성, 보편성, 개체성, 감성과 현상계, 오성과 이성, 영혼과 정신, 세계와 신 같은 이런 매우 근본적인 주제들을 고대로부터 이어받아서 중세가 근대로 전달해준대요. 이 개념들을.
그 중세기의 개념들과 문제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데카르트나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로크, 칸트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문제 의식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중세를 더 공부해야 되는 의미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세기는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모범적이다. 형식적으로 보자면 논리적인 날카로움과 사고를 진행시킬 때의 엄격성 및 인격이 사실의 배후에 숨어버리는 그런 학문관의 객관적인 성격 등에 의해서 모범이 되며 내용적으로는 건전한 상식 때문에 모범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중세기는 논리적이고 엄격하고 객관적이며 뭐 종교 때문에 건전하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헤시베르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건전한 상식은 중세로 하여금 근대 철학의 특징으로 되어 있는 과장을 못하게 했으며, 아, 놀랍죠. 저이 부분 별두개 쳤는데 과장을 못하게 했다. 여러 세기에 걸쳐 보존되어 온 계열에 머무르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중세에는 과장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근대에는 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지니님은 요거까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역시도 이에 되게 긍정하면서 봤고, 무엇을 보든 간에 큰 사도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사도 사이사이에 따르는 그 과도기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맹점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든 큰 철학 안에, 아니면 큰 사조들 안에서, 보다 덜 중요한 것처럼 다뤄지게 마련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건너뛰고서는 다음 사조들의 거대한 양식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들을 좀 꼼꼼히 세세히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맥락에서 여기, 쓰여져 있는 바를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더불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제 서론이죠. 중세 철학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서론이, 큰 철학사, 철학학파 안에서의 어떤 큰 흐름을 또 한번 짚어볼 수 있게 해주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고대에서 배웠던 뭐 다원주의부터 시작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끝에서 이제 피론주의까지 쭉 훑어서 우리가 왔는데, 그 맥락들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기독교 철학과 그리고 르네상스, 뭐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휴머니즘, 뒤에 스콜라 그 넘어가서 이제 또 근대까지도 여기 책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데카르트와 마르크스 그리고 스피노자, 뭐 칸트, 헤겔 등등으로 이어지는 굵직굵직한 철학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시발점에 대한 소스들이 사실은 고대와 중세에 많은 수 가지고 있고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바이기 때문에 그 내재된 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한 좀 첨예한 대립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이해로서 나타나는지, 이에 대해서 계속 염두한 채로 중세를 읽어보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마디 더 붙이자면 저는 이 과장에 대해서 왜 근대는 과장할 수 있었고 중세는 과장하지 못했나. 당연히 종교는 우리나라 유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억압하니까 억누르니까 못하게 자꾸 가로막죠. 금기가 있고. 하지만 근대로 넘어가면서 종교의 권력이 많이 약화됐다 그럴까요? 과학이 이제 부흥하고 하면서 인간의 상상력이 이제 발흥을 하고 금기를 깨부수는 그런 시도들, 이런 상상도 할수 있네? 그게 과장을 할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 이런 나름의 해석을 해보고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머릿말에 대해서 인트로죠. 인트로를 다 끝냈고요. 다음 시간엔 본격적으로 제1장 교부 철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